네, 안녕하세요. AP 투자연구소의 윤선배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녹십자 랩셀이고요. 코드번호는 144510입니다. 현재 시각 3월 10일 1시 2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녹십자 랩셀 전일에 이어서 리뷰를 하게 될것 같고요. 어제 참 요즘에 좀 고민이 많이 되죠. 네, 녹십자 랩셀 그러니까 뭐 기존에 이제 투자하시고 수익 보신 분들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좀 궁금하긴 한데, 어제 영상에서 마이크 때문에 그런지 목소리가 깨끗하지 않고 울립니다. 울린다 라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새로 그 사옥이 이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새 건물이다 보니까 공사한 지도 얼마 안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울리더라고요. 네, 마이크에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마이크도 제가 가장 좋은 마이크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전혀 없는데, 아마 조금 새 건물이다 보니까 울리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 역시도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걸 포지션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진입을 한다라고 하면은 약간 이 추세를 거스르는 행동이 되거든요. 네, 그 추세를 약간 거스르는 행동이 되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부분들은 있습니다. 네. 어떤 거에 의미 부여를 할까 고민도 많이 했고, 그다음에 이런 단기적인 트렌드적인 부분들에 조금 의미 부여를 해야 할지, 아니면은 전반적인 매물대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돌파가 나온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뭐 어떤 분들은 좀 짜증나죠. 저 역시도 무슨 말인지는 알아요. 댓글에서 항상 보게 되면은 뭐 하는 말 똑같이 한다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게 근데 그 분들만 보는 게 아니라, 저는 녹십자 랩셀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이제 이런 구간들, 이런 저점부터 리뷰를 해왔어요. 했는데, 근데 항상 저는 나름대로 제 기준대로 이제 리뷰, 어떤 사람들은 당연히 매수 아니냐라고 이제 외칠 수도 있는데, 함부로 매수 관점을 제가 막 공격적으로 볼 때도 있지만 공격적으로 보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 역시도 좀 약간 고민이 되는 부분들은 있죠. 근데 보면 뉴스 플로우는 상당히 요즘에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고, 최근에 증권사 레포트도 나왔는데, 증권사 레포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그 키움증권에서 오늘 녹십자 랩셀이랑 그다음에 에스티팜 두 종목 다 제가 리뷰하는 종목들인데, 일단 에스티팜 같은 경우에도 추세가 한 지난주에 깨졌어요. 깨졌고, 녹십자 랩셀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추세는 깨진 지는 오래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좀 상당히 좀 좋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트렌디한 기술의 글로벌 역량까지 얘기를 하고 있고, NK, 카티 등 4개의 타겟에 대해 최대 3빌리언 수준의 버금가는 머크사와 NK 3개 타겟에 대해 최대 1.8빌리언의 기술 이전, 그리고 고순도 NK세포로 T세포에 의한 이식 편대 숙주 질환 우려가 낮다. 순도는 99.9%까지 확보를 했다. 그래서 NK세포 치료제의 가장 큰 허들인 대량 배양과 동결 보존 기술 확보. 그래서 자체 개발 지지세포와 바이오 리액터 사용하여 대량 배양 기술 및 장기 동결 보존 기술을 보유하여 빅파마가 선호할 가능성이 높아 추가 기술 이전도 기대가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카 발현율 또한 85%까지 확보하여 타사 발현율 40에서 70% 대비해서도 우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기술 이전 이후 임상 데이터 기대감으로 지속 재평가되며 우상향 중. 네, 페이트는 J&J와 최대 그 3빌리언의 플랫폼 기술 이전 체결 당시에 페이트의 시가총액은 1.6빌리언, 현재 7.4빌리언으로 기술 이전 이후 추가 기술 이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 임상 데이터 발표로 기업 가치가 상승하고 있음. 아티바의 최근 IPO로 가기 위한 사전 단계로 시리즈 B 규모 자금 조달하면서 AB101 제대열 동종 NK세포 치료제 플러스 리투시마 병용 일상 데이터가 발표가 이르면 연말 가능하다라고 언급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종 기업 대비 현저한 저평가로 연말로 갈수록 우상향 전망. 지금 올라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게 아니라,
지금도 저평가인데 연말로 갈수록 우상향 전망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글로벌 빅파마의 기술 이전한 플랫폼으로 긍정적 레퍼런스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 이전 당일 대비 현재 마이너스 30% 하락하며 여전히 동종 기업 대비 저평가되어 있다. 기술 이전 품목은 매출 로열티 유익 가능 및카 NK 플랫폼은 50대 50 이익 배분으로 동사가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50%보다 소폭 더 높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3월 21일날, 3월 25일날 국제학교 연설 예정이 되어 있고 아티바의 나스닥 상장, 연말 AB101 리토시마 병용 일상 데이터 발표 등으로 연말로 갈수록 우상향이 전망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뜻은 조만간 그 재료도 있다는 거죠. 예, 일정도 있고 그다음에 아티바이 나스닥 상장 기대감, 예, 이런 연말 AB101 리투시마 병용 일상 데이터 이런 것에 대한 모멘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모멘텀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예, 좋아 보여요.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약간 속아 볼까 그냥 속는 게 맞는 건가? 라고 이제 좀 착각하게 되게끔 상당히 좋아요. 저 역시도 그냥 이런 종목은 속아야 되나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대세는 세포 RNA 치료제 에스티팜 녹십자 랩셀에 주목을 하자라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 그리고 여기서도 오늘 나왔던 뉴스죠. 오늘 나왔던 뉴스. 3사일에 최대 실적을 달성한 GC 녹십자 랩셀이 칸 NK세포 치료제 기술로 항암제 시장에 선두를 노린다. 그래서 녹십자 랩셀 연결제모제 표 기준 지난해 매출액이 856억 원을 전년보다 87.8%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짓게 되었다.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실적 자체가 칸 NK세포 치료제로 돈을 번게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이제 그 백신 사태가 있었죠. 작년 말에, 연말에. 네, 연말에. 그리고 거의 이 실적 같은 경우에는 검체 검사 서비스 쪽에서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 물류 쪽에서 좀 나온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세포 치료제와 관련해서는 매출이 그렇게 있는 것으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최근에 머크사와 기술 이전한 기술 이전한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반영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근데 이제 그걸 반영이 뭐 이게 2조 원이 되었다라고 해서 예전에 또 설명이 되었지만 2조 원이라고 해서 그게 바로 반영이 되는 게 아니고 추가적인 뭐 어느 정도 계약금을 받고 그다음에 그 머크사라는 회사가 뭐 임상에 있어서 어떤 뭐 1상, 2상, 3상 이렇게 차례차례 할 거고 그다음에 뭐 NDA 신청, 그다음에 약까지 납품했을 때 그거에 따른 로열티를 차근차근 다 된다라고 했을 때 받는 금액이 2조 원이죠. 네. 이번 실적은 검체 검진 사업 등전 부문 고른 성장과 기술 이전료 유입 등으로 수익성 대폭 확대되고 NK세포 치료제 미국 현지 개발을 담당하는 아티바로부터 기술 이전료가 인식되며 대폭 확대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18년도부터 차세대 항암제로 주목받는 칼 NK세포 치료제를 개발 중이고 체내 암세포만 도별해 공격하는 NK, 세포의 암세포에만 결합하도록 조작된 CAR 단백질을 결합해 NK세포의 암세포 살생력을 증가시키는 차세대 세포 치료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좋게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부분은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만약에 이 재료들이, 주가가 추가적으로 빠지지 않고, 이 위에서 놀았다라고 하면은, 이 위에서만 놀았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저는 공격적으로 좀 매수 관점을 봤을 것 같습니다. 공격적으로, 이 종목은, 뭐, 흔히들 말하는, 지팔아서 이 종목 사야지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좋다라고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위치가 애매해요. 위치가 너무 애매합니다. 이렇게 호재를 나왔다가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가 나중에 발생이 되냐면은 제가 이제
경험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여기서 좋게 얘기가 나와요. 근데 물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면은 좋죠. 네,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개별적인 어떤 악재가 나오기도 하면서 갑자기 하락을 시켜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조금 올라갔다가 주가가 이런 식으로 조금 살살살 올라갔다가 갑자기 악재가 딱 나와가지고 예, 갑자기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저는 좀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특히 바이오 쪽은 더 심합니다, 이런 게. 이걸 뭐 세력질이라고 하죠. 세력 장난질이라고 하는데, 네, 이런 경우를 저는 너무 많이 봐가지고,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뉴스만 보면은 정말 다뭐 몰빵하고 싶거든요. 몰빵을 해서라도 사고 싶은데, 뉴스만 봐고, 이 기업에 대한 기술력을 봤을 때는 그런데, 아, 조금 애매합니다. 뭐 답답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좀 욕할 수도 있는데 제 생각이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면 투자를 하시고 그게 진짜 올라갔어요. 올라가면은 여러분들이 진짜 투자 잘 하시는 거죠. 투자 잘 하신 거고 저는 약간 보수적인 관점이다. 근데 사실 정말 재료도 좋고 뉴스도 요즘에 되게 좋게 나오는 건 맞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판단을 할 건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주가가 어느 정도 이제 이 정도 위치만 올라와 준다라고 하더라도 조금 긍정적으로 보게 될것 같거든요. 저는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 긍정적으로 보게 될것 같은데 조금 그런 관점에 있어서는 조금 더 관망이 유리하지 않을까. 제 기준에서 그래요. 제 기준에서 그런고요. 여러분들 기준에서는 뭐 다를 수 있죠. 다를 수 있는데 네, 한번 그런 관점에서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먼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 투자 연구소를 검색하시고요. 네. 웹사이트 상단에 AP 투자 연구소 홈페이지로 갈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고요. 화면 가운데 라이브로 깜빡깜빡 하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고요. 클릭하시게 되면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3월 5일, 3월 4일. 아, 이렇게 계속해서 매일 추천 도와드리고 있고요.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시 22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볼 수가 있고요. 주말 사이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써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9시가 되면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9시에 덱스터라는 종목이 현재가 8,35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8,600원, 손절가 8,050원으로 대응합니다. 이렇게 목표가와 손절가가 명확히 같이 제시가 됩니다. 그랬을 때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써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볼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